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두 번씩 들려줍니다.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낱말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Sad 2. Tired 3. Heavy 4. Hungry 5. Fast 종이 좀 갈아줘요. 자, 미미킹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그렇죠. 미미킹 하겠습니다. 1. Sad 2. 응? Tired 응? 피곤하죠. 슬프고 피곤하고 슬프거나 피곤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3. Heavy 응? Heavy 무겁죠 지금. 4. Hungry 응? Five, fast. 빠른 이 말이죠. 무거우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낱말을 듣고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얘들은 같은 동네 애들 같은데 얘는 딴 동네인 것 같아 라는 거 고르란 말이죠. 오,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Taller 2. Teacher 3. Longer 4. Younger 5. Stronger 오케이,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미미킹 하겠습니다. 1. Taller 응? Taller, 키 더 큰이죠? 2. Teacher 응? Teacher, 선생님이죠? 3. Longer 응? Longer 더 긴이죠? 조용히 하세요. 4. Younger 응? Younger 5. Stronger 응?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이겠어요? 2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낱말을 듣고 주어진 낱말의 과거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Did 2. Made 3. Went 4. Bought 5. Read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렇게 시끄럽죠, 그렇죠? 듣기 시험 치고 있습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인 것 같아요? 자기가 쓴 답 몇 번? 몇 번? 5번. 미미킹 하겠습니다. 1. Did 뭐라고요? Did라고 그랬죠. Did. Did는 과거형 맞죠? 2. Made 응? Made. M-A-D-E 과거형이죠? 3. Went 응? W-E-N-T Went 갔었다 과거형이죠? 4. Bought 뭐라고요? Bought Bought는 이렇게 생겼죠? B-O-U-G-H-T Bought Buy의 과거형 맞죠? 오케이 계속해서 5. Read 뭐래요? Red라고 하죠. Red 그렇죠. Red라고 하죠. Red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Had죠. H-A-D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음을 듣고 헤어질 때 인사말을 고르랍니다. 1. Jack speaking 2. Sounds great 3. Good luck 4. Congratulations 5. See you later 오케이, 그래서 헤어질 때 인사말은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 오케이, 리미킹 해보겠습니다. 1. Jack speaking 응? Jack speaking.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전화죠. 아니,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잭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뭐라고요? Jack speaking. 앞에는 뭐가 생겼냐? This is죠. I am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전화에서는. This is Jack speaking. 저 잭인데요. 이 말입니다. 2. Sounds great.
Sounds great.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Let's play soccer. 이거죠. Let's play soccer. 했을 때 sounds great. 하자라는 얘기죠. 뭐 하자 그랬을 때 합시다라는 표현이고요. 3. Good luck. 응? Good luck. Good luck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I have a test tomorrow. 이 말이죠. I have a test tomorrow. 그랬더니 good luck. 이런 상황이죠. 나 내일 시험 있어. 행운을 빈다. 이런 상황이죠. Okay, good luck. 헤어질 때 인사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운을 빈다라는 뜻이니까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good luck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입니다. 4. Congratulations. 뭐라고요? Congratulations. 그렇죠. Congratulations 해야죠. 축하합니다. 저 이건. 됐습니까? 뭐 저 이번에 졸업이에요. Congratulations. 이런 상황이죠. 됐습니까? 또는 뭐 I won the first prize. 나 1등 받았어.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하고요. 5. See you later. 응? See you later.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이게 헤어질 때 인사말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5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할 말, 여자가 뭐라고 할지 골라보라.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는 5번. 다음을 듣고 여자아이가 할 말을 고르시오. 1. What a nice dress. 2. What a tall tree. 3. What a beautiful flower. 4. What a long snake. 5. What a cute eraser. 오케이, 그럼 답은 3번이죠. 오케이, 1, 2, 3, 4, 5 문장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하는 느낌이에요? 깜짝 놀란 느낌이죠. 감탄문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정말 어떤 녀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미킹 하겠습니다. 1. What a nice dress. 응? What a nice dress. What a nice dress.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 드레스가 아니죠, 저건. 2. What a tall tree. 응? What a tall tree. 무슨 얘기야? 정말 키가 큰 나무구나. 나무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키 큰 나무를. 오케이. 연습장 꺼내서 답 쓰세요. 듣기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3. What a beautiful flower. 응? What a beautiful flower. 그렇죠. 그래서 3번이겠죠. What a beautiful flower. 정말 예쁜 꽃이구나. 별로 예뻐 보이진 않는데. 꽃을 본 적이 없나 봐요. 4. What a long snake. What a long snake.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긴 뱀을 보고, 정말 긴 뱀이구나. 이거 있죠. 5. What a cute eraser. 응? 그렇죠. What a cute eraser. 어디 간 거예요? 문구사 갔겠죠. 그렇죠. 정말 귀여운 지우개구나.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6번. 다음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듣기 시험지 받으면 꼭 봐두세요. 미리 알겠습니까? 나와 있는 건 싹 다 보고 아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시험을 앞으로도 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많이 치겠죠. 저 그때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시험을 치는 기술이 늘어날 텐데요. 제일 먼저 선생님 드리고 싶은 건 나와 있는 건 다 뭔지 미리 봐두세요. 그냥 뭐 간에 앉아가지고 듣기 시험이니까 들을 때까지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미리 나와 있는 글씨들은 다 파악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을 듣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That's too bad. 2. Tom is shorter than Katie. 3. Hello, Katie speaking. 4. I don't want to sing. 5. I'd love to, but I can't.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 알맞은 말일 것 같아요? 3번. 3번이 맞는 말인지 미미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at's too bad. 응? That's too bad. 이런 건 어떤 상황에 쓰는 겁니까? I have a bad cold. 이런 거죠. 난 독감 걸렸어. I have a bad cold. That's too bad. 안 됐구나. 아주. 2. Tom is shorter than Katie. 응?
Tom is shorter than Katie. 그럼 누가 더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Tom. 그렇죠. Katie가 더 키가 크단 말이죠. 그렇죠. Tom is shorter than Katie. 라고 했으니까 Katie가 더 키가 크다. 이거는 비교하는 말이었고요. 3. Hello, Katie speaking. 응? Hello, Katie is speaking. 또는 This is Katie speaking. 이 말이죠. Katie인데요. 전화죠. 3번이네요. 4. I don't want to sing. I don't want to sing. I don't want to sing. 뭔 소리예요? I don't want to sing. 노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I don't want to sing. 노래 안 하고 싶어. 5. I'd love to, but I can't. Okay, 정확하게 하면 I love to가 아니고 I'd love to죠. I'd love to, but I can't죠. 이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Let's watch a movie today. 이런 거죠, 그쵸? Let's watch a movie today. 그랬더니 I'd love to, but I can't. 같이 영화 보자. 엄청 보고 싶지만 못해. 거절할 때 쓰는 거죠. 상대방이 뭐뭐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이 5번이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7번. 다음을 듣고 알맞지 않은 응답을 골라라.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뚱맞은 대답이 있는 모양이죠. How was your 을 듣고 알맞지 않은 응답을 고르시오. How was your vacation, Joe? 1. It was great. 2. It was not fun. 3. I went hiking. 4. It was wonderful. 5. It was good. Okay, 답을 골랐나요? 오케이, 몇 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듣고 3번. 3번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미미킹 하면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ow was your vacation, Joe? How was your vacation, Joe? How was your vacation, Joe? 방학 끝나고 나서 묻는 거죠, 그쵸? 1. It was great. It was great. It was great. 좋았대죠? 알맞은 대답이 될 수 있고요. 2. It was not fun. It was not fun. It was not fun. 마찬가지 대답이 될 수 있겠고요. 3. I went hiking. I went hiking. I went hiking. 안 되죠,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죠. I went hik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지난 주말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hiking. 과거로 묻고 과거로 대답하죠. What did you do? I went hiking. 근데 여기서는 How was your vacation? 했으니까 방학이 어땠는지, 뭐 굿이었는지, bad였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4번. 4.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멋졌대죠. 5. It was good. 네, 마찬가지 It was good. 대답이 될 수 있죠. 다음 8번입니다. 8번에서 9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시오. 자, 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아, 참 뭐라고? 이거 주어진 질문이니까 여기 맞는 답을 고르는 거죠. Will you help me? 그러니까 이거 쭉 다 파악해 놔야 된다. 좀 미리 시험지 받자마자. 됐습니까? 응? 플레이 안 눌러볼까? 8번. 1. I don't think so. 2. I'll miss you. 3. So long. 4. That's too bad. 5. Sorry, I can't. I have to see a doctor. Okay, 그래서 몇 번이 알맞은 답인 것 같아요? 5번인 것 같아요? 미미킹 하겠습니다. 일단, Will you help me move this plant? Will you help me move this plant? 그렇죠. 이 화분 좀 옮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Will you help me? 하면서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Move this plant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Help A 하다시 형태가 사용됐죠. A가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오케이, 그러면 미미킹 계속하겠습니다. 1. I don't think so. 응?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이거는 I think she's beautiful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죠. 의견을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 않을 때 뭐라 그런다? I don't think so. 2. I'll miss you. 응?
I will miss you. 뭔 소리예요? I will miss you. 뭔 소린 것 같아요? 그리워할 거라 이 말이죠. Miss you. M-I-S-S 하면 그리워하다. 난 널 그리워할 거야. 뭐라고요? I will miss you. 그리워할 거다. 이거는 뭐 졸업하고 이제 서로 다른 학교로 배치받아서 헤어지게 된 친구끼리 뭐라 그런다? I will miss you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속이 시원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계속해서 3번. 3. So long. 응? So long.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Goodbye 하고 같은 말이죠. So long. 안녕히 말이죠. So long. 헤어질 때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 모두 있다. So long.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이 미키. 4. That's too bad. 응? That's too bad. I have a bad cold. That's too bad.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다? That's too bad. 안 됐구나. 5. Sorry, I can't. I have to see a doctor. 응? Sorry, I can't. I have to see a doctor. 이러죠? 뭐라고요? Sorry, I can't. I have to see a doctor. I have to see a doctor가 뭔 소리죠? 진찰 받아야만 돼. Have to have to 해야만 한다. I have to see a doctor. 난 진찰 받아야만 돼. I have to see a doctor. 맞습니다. 9번. What do you want to this?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this afternoon? One, I went swimming. Two, my cat is bigger than yours. Three, I want to play baseball. Four, that's a good idea. Five, don't touch it. Okay, 그래서 첫 번째 느낌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몇 번? 틀려도 상관없다고 늘 얘기하죠.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 오케이, 미미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I went swimming. 응? I went swimming. I went swimming. 이러죠. I went swimming. went는 과거형이죠. 안 되죠. 이번 주 오늘 오후에 뭐 하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수영하러 갔었어는 완전 생뚱맞은 말이죠. I went swimming 안 되죠. 2. My cat is bigger than yours. My cat is bigger than yours. My cat is bigger than yours. 내 고양이가 네 것보다 더 커 이러고 있죠. My cat is bigger than yours. 오케이, 3번입니다. 3. I want to play baseball. I want to play baseball. I want to play baseball. Went가 아니죠. Want죠. 원한다고 얘기했죠. 야구하고 싶다 했으니까 3번이 답이죠. 자, 여기에 9번은 약간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went하고 want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I went swimming. 그 다음에 I want to play baseball. 구분할 줄 알아야지 들려야 되겠죠. 4.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뭐라고요? That's a good idea. 어떤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Let's play baseball. That's a good idea. Sounds good. Sorry, I can't. I'm busy. 됐습니까? 5번입니다. 5. Don't touch it. Don't touch it. Don't touch it. 하지 말라죠. 만지지 말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쭉 파악해놔야 되겠죠. 미리 듣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거 프린트 있는 거 내부 찝어서 좀 주세요. 좀 파악했으면, 여러분 파악하실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지금 파악해야 되겠죠. 파악했습니까? 방금 읽고 파악했죠. 어떤 대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대화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미나는 뭐뭐뭐뭐 하자고 잭을 초대했지만 잭은 뭐뭐뭐뭐 해야 된다고 거절했죠. 그렇습니까? 뭐 할래? 그랬더니 뭐 미안 바빠 뭐 미안하지만 안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Let's play a board game. Jack,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Mina, I'd love to, but I can't. I have to do my homework. Oh, I see. 됐나요?
오케이. 미나가 뭐 하자고 그런 것 같던가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하자고 그랬죠. 오늘 잭은 왜 거절하던가요? 계속 숙제해야 된다고. 미미킹 하겠습니다. Let's play a board game. 뭐라고요? Let's play a board game. Let's play a board game. Jack,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Jack,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그렇죠. Would you like to? Would like는 저 want와 같은 뜻이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오고 싶니? 그랬죠. Mina, I'd love to. 미나, I'd love to. I'd love. I'd like보다 더 세게 원하는 거죠. I'd like. I'd love. I'd like. But I can't. But I can't. But I can't. I'd love to, but I can't. 전형적인 거절하는 표현 멘트죠. I'd love to, but I can't. I have to do my homework. I have to do my homework. I have to do my homework. Have to 또 나왔죠. 해야만 된다. I have to do my homework. Oh, I see. 뭐라고요? Oh, I see. 알겠어.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 그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림이 뭐 하는 거다라는 것을 쭉 지금 파악해 둬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5번은 뭐 잘 그림이 안 보이면 아빠가 뭐 서 있고 뭐 아빠인지 어른이 서 있고 애가 입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른이 너 주먹을 손에 넣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 거예요. 해볼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4번은 뭐 선물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렇죠. 내 거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죠. 그렇죠. 내 거야 이러면서. 그다음에 3번은 할아버지한테 가방을 들라고 시킨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무거워 죽겠어 좀 들어줘 막 이러면서. 2번은 아빠한테 그림 그리기 숙제를 시킨 거죠. 아빠 숙제 좀 해 나 바쁘단 말이야 이러면서. 1번은 거위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맞춰보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네. 선생님 정신 세계가 초딩 같죠? 오케이.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시오.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하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인 것 같아요? 4. 4번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4번? 맞네요. 선생님 착각했네. 바보죠. 뭐라 그랬어요? Congratulations 라고 여자애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Thank you very much 라고 얘기하죠. 잠깐만요.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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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 집 어떻게 여기 집까지? 일로 나와가지고 그렇지? 일로 나오면 안 되나? 일로 나오면 되잖아요! 상관없잖아! 일본 사람이야 불편하지! 아 그냥 쓰세요! 넘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시간에 대한 얘기 몇 시인지.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숫자를 뭐 선생님이 수업시간 많이 시키긴 하는데요. 읽으라고. 숫자 문제는 꼭 나와요. 수능 문제에도 최소한 수능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를 와, 선생님 저는 뭐 고등학생들이 와, 선생님한테 수업할 때 선생님 저 숫자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좀 늦긴 늦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숫자를 읽었어야지 되는데. 알겠습니까? 숫자 나오면 제발 좀 읽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숫자 문제입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고르시오. It's time to go to bed. What time is it now? It's already 9:10. Okay, 문제 난이도 높지 않았죠. Okay, 그래서 몇 시래요? 3시요. 9시. 그렇죠, 9시 10분이 3번이죠. 3시가 문제. 3번. 아, 3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미킹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 받고 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쪽이냐 하면은 196쪽입니다. 됐습니까? 196쪽 됐습니까?
196쪽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번 미미킹 안 했죠. 12번 미미킹 하면서 13번 문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It's time to go to bed. 응?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라고 했죠.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몇 시냐고 물었죠? It's already 9:10. It's already 9:10. 어, 벌써 9시 10분이란다. 그렇죠? 9시 10분이면 잘 시간이죠,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13번. 13번. 대화를 듣고 소라가 소풍을 갈 수 없는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I can't go on a picnic today. Why, Sora? Because I'm sick. I have a stomach ache. Okay, 이런 거 답을 쓸 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Sick. I have a stomach ache. Why, Sora? I can't go on a picnic today. Why, Sora? Because I'm sick. I have a stomach ache. Okay, 미미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이유는? 아파.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소풍은 왜 못 간답니까? 배가 됐습니까? 그렇게 쓰셔야죠. I can't go on a picnic today. 응? I want to go on a picnic today. 오케이.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라고요? I can't go on a picnic today. 그렇죠. I can't go on a picnic today. 소풍 가다. 이건 통째로 익혀두라 했습니다.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I can't go on a picnic today. 그러니까 남자애가 뭐라고 묻죠? Why, Sora? Why, Sora? 왜 안 되는데 그랬죠? Because I'm sick. I have a stomach ache. 응? Because I'm sick. I have a stomach ache. 똑같이 because I'm sick. Because I'm sick.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Okay, 만약에 저 소라가 이러고 있었으면 I have a headache. 그렇죠. 만약에 소라가 이러고 있었으면 I have a earache. Okay, 소라가 이러고 있었으면 I have a teeth. I have a backache. 그랬겠죠. 그렇죠. 허리 아픈 거 뭐라고요? Backache. 됐습니까? 소라가 이러고 있었으면 teethache. 네? Teethache. 아, teeth ache란 단어도 있군요. 아, 그 이빨 아픈 거. 오케이, 그래서 치통 뭐예요? 치통. Tooth ache죠, tooth ache. 단수로 써야죠, 무슨 teeth ache야. 아,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14번. 대화를 듣고 그림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2. I'm younger than you. What a surprise. 3. How about a musical? Sounds good. 4. Would you like to join us? Yes, I'd love to. 5.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make some cookies. 문제는 쉬웠죠.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미미킹 하겠습니다. 1.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It's 2 o'clock. 9시라고 했죠. 2. I'm younger than you. I'm younger than you. 내가 더 젊다.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What a surprise. 깜짝 놀랄만한 일이네. 3. How about a musical? How about a musical? How about a musical? Musical 보러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죠? Sounds good. Sounds good. 오케이, 좋겠다 그랬죠? 4.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Do you want to join us? 같이 갈래? 같이 할래? 이 말도 뭔가 같이 할래? Would you like to join us? 뭐라고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Yes, I'd love to. Yes, I'd love to. Yes, I'd love to. I'd love to. I'd like to. 같이 하고 싶대죠.
5.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make some cookies. I want cookies. I want to make some cookies. 뭐라고요? I want to make some cookies. 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대화를 듣고 에이미가 할 일을 고르시오.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Amy. I want to play computer games first. No, do your homework first. Okay, Dad. Okay, 그래서 몇 번? 4번.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Amy. Okay,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Amy. 뭐라고요?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Amy. I want to play computer games first. I'd like to play computer games first. 이제 점점 길어지죠. 뭐라고요? I'd like to play computer games first. No, do your homework first. No, do your homework first. Okay, Dad. Okay, Dad. Okay, 그래서 밤에 아빠 주무실 때 때렸겠죠. 아, okay. 이상 계속해서 이번에는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은 듣기만 쭉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198쪽 1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6학년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자, 이렇게 안내 방송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읽어요. 네? 쭉 봐야죠. 보이는 페이지들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만 시간이 남으면 뒤쪽까지 쭉 파악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보이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특별히 봐줄 게 없죠. 왜냐면 얘가 지금 어디가 아픈 것 같다라니까. 그쵸? 뭐가 예상이 되죠. 이런 그림 보고. 그쵸? 그 다음에 5번 보고 뭐 5번 보고 어떤 상황일 것 같다 이런 거 여러분들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 듣기에.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뭐라고 말을 그림으로 말을 막 했죠. 그림으로 말을 막 했더니 얘가 yes I'd love to 니까 뭐 어떤 대화가 오고 6번에서 어떤 대화가 오할 것이다. 그 다음엔 뭐 제가 줄린대요 니까 제가 줄린대요 이거 뻔한 거죠. 이거 뭐 상의 대화겠죠. 그쵸? 네, 8번. 다음을 보고 남자애가 할 일을 알맞은 거. 지금 얘가 스케이트 타는 사람을 보고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나는 또 아니면 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it was fun. 그러니까 뭐 재밌었다고 그랬으니까 어땠니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분에서 어땠니라고 물었겠죠. 네, 그러면 이 대답이 나오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니 이 문제죠. 그림입니다. 책 읽고 있고 뭐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들 나오죠. 이거 뭐 클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listen to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는 helped my mom 이라든지 아니면 cook 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어? play badminton. 얘는 read a book 이렇게 나오겠죠. 미리 예상을 해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하는 표현이죠. 뭐 대화를 말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커? 아니야. 누가 누구보다 더 크거든? 너보다 내가 더 커 하고 있단 거죠. 누가 제일 큰지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죠. 미리 딱 시험지 받으면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제발 플리즈. 낱말을 듣고 주어진 우리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 Visit 2. Cook 3. Move 4. Help 5. Want 그래서 몇 번? 3. 그래서 3번이죠. 미미킹 1. Visit Visit 방문하다죠. 2. Cook Cook 요리하다죠. 3. Move 4. Help 돕다죠. 5. Want 원하다죠. 자, 그 다음 낱말을 듣고 그림과 일치하면 동그라미 표, 일치하지 않으면 X표랍니다. 일치하면 동그라미 표, 일치하지 않으면 가위 표 하시오.
Number 1. Headache. Number 2. Stomach ache. Okay,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야 뭐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그렇죠, X죠. Okay, 미미킹 하겠습니다. Number 1. Headache. Headache, 머리가 아프대죠. Number 2. Stomach ache. 뭐라고요? Stomach ache. 배를 잡고 있어야죠. 이 그림에 맞게 하려면 뭐라 그랬어야 돼? Runny nose. 그렇죠, runny nose라고 해야 되겠죠. Okay,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이 낱말을 듣고 첫 소리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낱말을 듣고 첫 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Musical Sound. 골랐나요? 몇 번이죠? 그렇죠. 미미킹 하겠습니다. Musical sound. 뭐라고요? Musical sound. Musical sound. 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이죠. Musical sound. 오케이. 그래서 4번입니다. 바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대화가 하고 대화 내용 파악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감탄하는 건지 초대하는 건지 도움 요청하는 건지 하고 싶은 일 묻는 건지 금지하는 건지. 4번. 다음을 듣고 바르게 말한 사람을 고르시오. Will you help me move this plant, please? Okay, 답은 골랐습니까? 네. Okay,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랍니다. Okay, 그러면 미미킹 하겠습니다. Will you help me move this plant, please? Will you help me move this plant? 그죠. Will you help me? 아까 나왔던 그거죠. 뭐라고요? Will you help me move this plant? Okay. 화분 옮기고 싶은데, 식물 옮기고 싶은데 좀 도와주겠니?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Okay. 감탄하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런 게 있죠.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Wow. What a beautiful flower. 그렇죠. 그 다음에 너 올래? 우리 집에 올래? Will you come to my house? 이런 거겠죠. Will you come to my house?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do? 너 만지지 마. Don't touch it. Don't touch. 금지하는 거죠.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 이거. 그러니까 5번.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5번.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I bought a book. 2. I read a book. 3. I visited my grandfather. 4. I played soccer. 5. I made a card. 오케이, 답은 골랐죠?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아이고, 자신감 넘치네요. 오케이, 미미킹 하겠습니다. 1. I bought a book. 응? I bought a book. I bought a book. 책 샀대죠. 2. I read a book. I read a book. I read a book이 뭔데? 그렇죠. read는 read의 과거형이죠. 쓰는 건 똑같은데 read, read, read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3번. 3. I visited my grandfather. I visited, visit에 ed 붙여서 뭐라고? I visited my grandfather. 할아버지 방문했다죠. 4. I played soccer. 응? I played soccer. 축구했대죠. 5. I made a card. 뭐라고요? I made a card. 카드를 만들었대죠. I made a card. 카드를 만들었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모양이죠. 오케이, 6번. 다음을 듣고 여자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거 얘가 뭐라 그랬을까를 맞추는 겁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What do you want to do? 2. How was your vacation? 3. How about a musical? 4. What did you do? 5.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movie party? Okay.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이죠.
여기에 함정이 살짝 들어있어. 3번이 살짝 함정이었죠. 그림을 잘 봐야 되겠죠. 미미킹 하겠습니다. One.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니죠?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Two.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How is your vacation? Was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how is라고 하죠. 방학 중에 친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Three. How about a musical? How about a musical? How about a musical? 뮤지컬 어떻겠니? 이것도 제안하는 건 맞죠. 근데 얘가 말하는 그림으로 봐서는 뮤지컬이 아니죠, 저건. Four.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과거로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죠. What did you do? 뭐 했었니? Five.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movie party?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movie party?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movie party? 뭐라고요? Would you like to come to movie party? 예. Would you like to come to? 뭐라고요? Would you like to come to? 패턴 영어라고 했던 것들이죠, 이거. 뭐뭐 하고 싶니라고 묻는 거죠. 오고 싶니?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movie party? 오케이, 7번입니다. 듣고 우리말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7번. 다음을 듣고 주어진 우리말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1. This is Julie speaking. 2. I get up at 6. 3. What a surprise. 4. I want to dance. 5. Don't push.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 그렇죠. 오케이, 미미킹 하겠습니다. 1. This is Julie speaking. 그렇죠. 그래서 이 말 한 투로 봐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화상 대화니까 I am 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This is Julie speaking. 2. 미미킹. 2. I get up at 6. I get up at 6. 6시에 일어난대죠. When do you get up에 대한 대답이죠. When do you get up? I get up at 6. 3.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뭐 하는 말? 무는 말. 아, 무는 말인가요? 놀라는 말. 그렇죠. 감탄하는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What a surprise. 그렇죠. 4. I want to dance. I want to dance. What do you want? 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I want to dance. 춤추고 싶어. 5. Don't push. Don't push. Don't push. 금지하는 말이죠. 밀지 마. 이러고 있죠. 8번. 15번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8번. 다음을 듣고 남자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I don't want to sing. 2. Because I can skate well. 3. What a great skater. 4. Hello, Jaden speaking. 5. It's time to go home. 들었나요? 조금 시끄러웠는데? 수민이 못 들은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답을 고른 사람은 몇 번인 것 같아요? 한 번인 것 같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미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애들 다 하고 나면. 자, 인사 생략하고 가세요. 안녕. 오케이. 계속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I don't want to sing. I don't want to sing. 노래 안 하고 싶대죠. 2. Because I can skate well. Because I can skate well. 내가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죠. 3. What a great skater. What a great skater. 오, 왜 갑자기 다 죽어 가십니까? 4. Hello, Jaden speaking. Hello, Jane is speaking. 5.
It's time to go home.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오케이. 깜짝 놀라는 말을 했죠. What a great skat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을 듣고 주어진 말에 알맞은 질문. 이 대답이 나오면, 나오려면 뭐라고 물을지를 고르란 말이죠. 9번. 다음을 듣고 주어진 응답에 알맞은 질문을 고르시오. 1. Why? 2. How was your vacation? 3. What did you do? 4. What time is it? 5. Would you like to join us? 그래서 몇 번인 것 같아요? 오케이, 리밍킹 하겠습니다. 1. Why? 응? Why? 끝나죠. 왜? 2.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방학 어땠니? It was fun. 3.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뭐 했었니?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뭐 I went to school, 뭐 I went to museum 이런 거 하면 되겠죠. 4.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5:13. 5시 13분인데 3분 지났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안 맞춰줘. 이러면 되겠죠. 5.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같이 할래? 라고 제안하고 있죠. 10번. 10번.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시오.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clean the room. Okay, 골랐습니까? 몇 번이죠? 4번이죠. 뭐 1번은 I want to read a book. 2번은 I want to help my mom. 또는 뭐 I want to cook. 3번은 I want to play badminton. 5번은 I want to listen to music. 되겠죠. 오케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What? 11번. 대화를 듣고 이어질 남자아이의 응답을 고르시오. I can't go to your birthday party. Why? 1. It was not fun. 2. Sorry, I can't. 3. Oh, that's too bad. 4. Sounds good. 5. Because I'm sick.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를 물었죠. Because I'm sick. 오. I can't go to your birthday party. 응? I can't go to your birthday party. Why? Why? 1. It was not fun. 3. Oh. 자, 12번 문제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있을 것 같죠? 5. 번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듣고 키가 큰 순서대로 이름을 쓰시오.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키가 큰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답을 시컨 적고 키 작은 순서대로 써놓고 아 틀렸다 이런 애들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키 제일 큰 사람부터 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답을 뭐 이 밑에 있는 거 밑에 그대로 N, J, N, M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제일 키 큰 사람이 왼쪽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Anne is taller than Min. Jenny is taller than Anne. Anne is taller than Min. Anne is taller than Min. Anne이 일단 Min보다 키가 더 크죠? 그렇죠? Okay. Anne하고 Min하고 싸워가지고 Anne이 이겼어. 그래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하냐 이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Jenny is taller than Anne. 근데? 제니하고 앤하고 싸웠더니 누가 이겼대요? 제니가 이겼대죠. 그럼 순서는 제니, 앤, 민 하면 되겠죠. 인종차별적인 글이네요. 그렇죠? 동양인이라고 키가 제일 작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13번. 대화를 듣고 여자아이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쓰라. 말을 듣고 여자아이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쓰시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camping. How about you? I played tennis. Okay, 그래서 여자아이는 뭐 했나요?
그렇죠. 여기다 또 테니스 쳤다 이런 애들은 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구분 못하는 애들이죠. 헤이 미미킹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camping. I went camping. 넌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 played tennis. I played tennis. 테니스 쳤대요. 남자애는 테니스 쳤고 여자애는 캠핑. 대화를 듣고 미나가 할 일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14번 같은 문제도 미리 여기에 1, 2, 3, 4, 5 써있는 것들을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1번은 뭐죠? Brush my teeth겠죠? 그렇죠. 2번은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죠.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3번은 play soccer. 4번은 Eat breakfast. Eat breakfast. Have a breakfast. 5번은 go to school. 14번. 대화를 듣고 미나가 할 일을 고르시오. It's time to do the dishes. Whose turn is it? It's Mina's turn. 그래서 미나가 할 일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영어로 뭔지 미리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It's time to do the dishes. Do the dishes. It's time to do the dishes. 뭐라고요? It's time to do the dishes. Whose turn is it? Whose turn is it? 누구 차례니? It's Mina's turn. 네, 15번 하겠습니다. 15번. 대화를 듣고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1.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No problem. 2.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party? I'd love to, but I can't. 3. Congratulations! Thank you! 4. So long, everyone! Good luck! Sorry, I can't. 5. What did you do? I studied English. Okay, 몇 번이 이상하던가요? 4번. Okay,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